야구 선수는 얼굴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이태양. 마운드에서 그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. 마지막에 더해 끝까지 못할까? 몇 개 몇 개? 네. 아. 아 오늘 힘드네. 날씨도 더워서 그런 거 더 힘든 것 같아요. 일찍 쉬신 거예요? 저희 지금 3일이셨죠? 3일 쉬고 와서 하는 거니까 또 쉰만큼 또 많이 해야죠. 와 얘네는 20살이고 똑같이 하잖아요. 얘네 더 해야 돼요. 내가 더 많이 해야지. 난 많이 해야지. 내가 많이 해야지. 게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부터 또 피칭도 들어가고 라이브도 들어가고 게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사실상 오늘이 제일 피크를 보고 조금 잘합니다. 오늘 흘린 수많은 땀방울은 후반기 마운드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. 아 홀가분해요. 오늘 하루 할당량을 다 했다는 게 만족스럽네요.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당연히. 근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 경기장에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최근 몇 년간 불펜과 선발에 오가며 마당새 역할을 했던 이태양이 유독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. 이거 한 번 하는데 한 10분,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. 부상 방지죠. 투수들은 공을 던지면 던질수록 이게 어깨랑 이런 게 소모품이니까. 누구나 그렇듯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한 시즌을 부상 없이 무사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. 투수들은 어깨 부상이나 팔꿈치 부상이 많아서 어깨 쪽에 이제 근력 강화를 시켜서 공 던지는데 무리가 없게 지금 미리 다치기 전에 미리 보강하는 단계입니다. 어깨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. 무서워. 네. 그래서 삼겹살이랑 항정살 도시락 시켜줬어요. 집에 내 다 포장했는데. 아니 도시락으로 오니까 전자레인지도 없대. 집에 전자레인지 없어요. 중탕으로 한다고요. 15분간 뜨거운 물에 옷도 안 벗고 바로 끓여야 돼요. 그러다가 따뜻한 올려놓고 씻으면 되겠다. 네 그리고 이제 옷 벗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햇반이 그래도 그 잘 안 익은 것 같아요. 안 뜨거워. SK와 지난해 프로 데뷔 때부터 뛰어왔던 한화 이글스에서 트레이드되며 인천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 이태양. SSG 랜더스에서 꾸준히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선발 투수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. 개인적으로는 계속 최근 몇 년간 불펜을 했지만 계속 선발을 다시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되게 품고 있었어요. 후반기 이제 또 시작을 하면 제가 선발 로테이션에 뭐 들어가면은 시즌 끝까지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제가 던졌을 때 하고 싶어요.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. 제6구 들어옵니다. 김삼진. 랜더스에 상륙한 이태양의 야구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.